계절의 변화를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술과 음악을 결합해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자연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인데요. 가을에서 겨울로 변화하는 요즘 귀여운 어린이들의 즐거운 체험 시간을 따라가 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 생각나는 계절. 쫄깃하고 달콤한 손찐빵도 맛보고 찐빵과 도깨비 설화 속 장소도 가보고 찐빵하면 생각나는 그곳 행성 안흥면 찐빵 마을로 떠나봅니다.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춘천 한림성심대학교에서 해마다 치러지는 배움의 축제 한림성심 산학협력 엑스포가 올해에도 열렸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경진대회와 체험부스에서 뽐내는 학생들 그리고 배움이 있는 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삼이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삼이고 광명수입니다. 12월의 첫날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드는 하루였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게 되면 건조해지기가 쉬운데요. 실내 습도가 낮으면 우리 몸 호흡기의 1차 방어막인 코나 기관지 점막이 말라버려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을 방어하는 힘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호흡기 질환에도 걸리기 쉬운데요. 하루 1.5리터 이상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서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해주시고 시청 소감과 사연들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생방송 강원365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 소통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뭘 하면서 놀까요? 보통은 가만히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뭔가를 만들고 체험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행복한 우리 아이들 함께 만나보시죠. 가자봐라. 어우, 뭘 본 거지? 얘들아, 안녕! 안녕! 얘들아, 반가워. 나는 너희들과 친구가 데려온 호준이라고 해. 오늘 여기서 엄청 재밌는 거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와봤어. 오늘 나랑 같이 놀아줄 거야? 네! 아, 그러면 우리 오늘 신나게 놀자, 알겠지? 네. 울긋불긋 단풍 물든 가을이 떠나고 어느새 쓸쓸한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끼며 재밌는 체험을 통해 예술을 익히고 자신만의 표현법을 배우는 아이들. 순수한 동심의 아이들과 함께 놀아볼까요? 계절아, 아이들을 부탁해. 찾아간 곳은 예맥 아트센터.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네.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이요. 선생님으로 친구들 만나러 선생님으로 어린이집에 갔었고요. 또 만들기도 했었지요. 기억나요? 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신나는 체험 시간. 무지개. 네, 맞아. 선생님이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무지개 색깔. 그동안 아이들은 우리 주변 산과 바다를 상상하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직접 자연을 체험하며 작품까지 만들었다는데요.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머리로 떠올리고 마치 마임을 하듯 몸으로 표현하면서 창의력도 쑥쑥. 가을의 산처럼 알록달록하게 변했지요. 네.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그림. 지금 논 거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어떻게 나도 그럼 같이 계속 놀아도 되지? 네. 아, 그럼요. 아, 너무 즐겁다. 즐거운 친구들 소리 질러.
동물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우리 여름쌤 되십니까? 똑똑똑 똑똑. 우리 여름 선생님께서 틀어주실 거야. 이번엔 소리를 듣고 주인공이 뭔지 맞춰보는 시간. 귀는 쫑긋, 눈은 반짝. 헌데 만만치 않습니다. 대체 주인공은 누굴까요? 힌트 없나요? 숲에 살기도 하지만 벽장의 시계 속에 살기도 하죠. 6살 어린이들 틈에서 뒷걸음질 치다 투자공격인 호준 씨.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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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캥거루는 어린이 캥거루야. 아니 지금 이 소리만 듣고 동물을 맞추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수준이 왜 이렇게 높죠?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 대단하다 진짜. 몸을 움직여 추억과 경험을 쌓고 계절 속 자연의 모습을 보고 들으며 느끼는 아이들. 자연을 탐험하는 꼬마 예술가들입니다. 책에서도 컴퓨터에서도 TV에서도 결코 배울 수 없는 자연이 알려주는 지혜. 아이들은 움직이고 놀면서 성장합니다. 선생님 지금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한 건가요? 아동들과 함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노는 것 같이 보여도 아이들은 지금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술활동을 지금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 때부터 뭐 어떤 걸 만지느냐,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른이 돼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아이들이 커서 예술을 즐길 수 있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몸으로 자연 속 무언가를 표현하는 시간. 선생님 동작을 보고 맞춰볼까요? 진주! 이번엔 전호준 어린이 차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바깥 활동이 힘든 시기, 뛰놀고 땀 흘리며 신나게 에너지를 발산해야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는데요. 아이들이 만드는 바닷속 세상은 동화처럼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우리 시윤은 오늘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바다놀이하는 거. 바다놀이하는 거. 바다놀이하는 게 재밌었고 또 다미는? 또다미 뭐가 제일 몸으로 그거 맞추기. 아 몸으로 맞추는 거, 그게 제일 재밌었구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니까 어때? 너무 재밌었어요. 엄마 오늘 재밌었었어요. 엄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사랑해요. 호준이도 6살이 돼서 아주 신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푹 빠져서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 계절 안녕 프로그램은 이제 계절 속 자연의 모습을 주제로 음악과 미술을 결합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맑고 청정한 자연 속으로 와가지고 건강한 신체 활동과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또 어딘가요? 오후가 되니까 밖으로 나왔어요. 야호! 저는 이렇게 밖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과 많이 접촉한 아이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건강한 자아 형성에 자연놀이만 한 게 없겠죠? 이제 알록달록 귀여운 풍경을 만들어보는 시간.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보살이 같은 손으로 앙증맞게 풍경을 만드는데요.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이 더해진 풍경을 만드는 소리 조잘 조잘. 다양한 소리를 내는 나뭇가지며 돌이며 조개를 모아 숲속에 울려 퍼질 풍경을 표현하는데요. 아직 6살인데 집중력이 꽤 뛰어납니다. 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이런 다양한 체험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죠. 아이들이 지금 이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내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더 신나는 것 같고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아니 이렇게 아이들이 야외에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네. 선생님으로서 어떠세요? 이제 아이들이 도심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 많이 이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운 것 같나요? 아이들이 이제 사계절에 대한 확실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걸 배운 것 같고요. 이제 자연과 더 가까워지면서 여기 주변 풍경을 보면서 이제 겨울과 가을, 봄, 여름의 차이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누리기 힘든 세상, 아이들은 직접 경험한 여러 가지 소재와 놀이를 가까이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이 자라납니다. 꼬마 예술가들, 앞으로 자연을 더욱 사랑하는 자유롭고 멋진 어른으로 자라나길 응원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뛰고 움직이고 하니까 진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바깥 활동이 적은데요. 자연을 생각하면서 체험하는 게 커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연을 탐구하면서 주변 환경과 친숙해지는 게 요즘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갈비 하면 춘천이 떠오르는 것처럼 찐빵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횡성군 안흥면인데요. 이 횡성의 작은 마을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찐빵 마을이 됐는지 또 어떤 것들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지 찐빵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이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그곳 안흥 찐빵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추워.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는 계절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요 찐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찐빵 하면 생각나는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맛있는 찐빵도 맛볼 건데요. 여러분 달콤하고 구수한 향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횡성 안흥은 몰라도 안흥 찐빵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간식 안흥 찐빵. 여러분 찐빵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곳 바로 횡성군 안흥면입니다. 역시 찐빵 마을답게 들어오자마자 아주 귀여운 찐빵 인형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찐빵으로 유명한 안흥면 구석구석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들어오자마자 아주 귀여운 찐빵 인형들이 반겨주네요. 그리고 예, 예. 마을 입구서부터 이 찐빵, 찐빵, 찐빵이 눈에 띄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이 안흥면의 찐빵이 유명해진 거예요? 예, 안흥 손찐빵은 유명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또 안흥이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 중간 지점이에요.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없을 때 이 안흥에서 그 찐빵 업소가 그때 상당히 뭐 한 열 몇 군데가 성업을 하고 또 국밥집. 옛날에는 그 비포장도로니까 휴게소가 없잖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국밥을 먹고 찐빵을 봉지에 싸가지고 가다가 이제 쉬면서 이렇게 드시고 그때부터 유명해졌습니다. 예. 아니 저는 사실 찐빵 하면 이렇게 날씨 추워지는 겨울에 더 많이 생각이 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찐빵이 뭔가 또 전통과 추억을 담고 있는 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안흥에 왔는데 일단 투어 시작하기 전에 예. 맛을 봐야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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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아주 오래된 아주 안흥 손찐빵 업소를 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 예. 찐빵 맛보러 일단 예. 가실까요? 예. 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오랜 전통과 추억을 담고 있는 안흥 찐빵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네. 아 우리 안흥 찐빵의 가장 오래된 업소. 잠시만요. 갓진 안흥 찐빵 구경 좀 하고 가실게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사이로 뽀얀 자태를 드러낸 찐빵. 수증기로 샤워를 하는 동안 가게 한편에서는 찐빵을 빚느라 분주한다요. 손으로 직접 빚어 더 맛있는 안흥 찐빵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이 찐빵을 일일 다 손으로 빚고 계시네요. 예, 우리 그 안흥 손찐빵은 이제 10개 업체가 다 이렇게 똑같이 다 손으로만 빚으면서 또한 그 국내산 팥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찐빵하고 차별화가 되고 또 소비자님들이 이제 사갖고 가서 다 못 드시면은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쪄도 처음 맛하고 똑같습니다. 안흥리에 위치한 팥 선별장. 이곳을 통해 횡성에서 생산된 팥이 찐빵 업체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품질 좋은 횡성 팥에 숙련된 장인들의 솜씨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어머니 잠시만요. 아니 제가 예.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무심하게 툭툭 이렇게 찐빵을 빚으시는데 예. 손도 엄청 빠르고 모양도 일정해요. 너무 예쁘게 빚으시거든요. 예.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이 찐빵 빚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으셨어요? 예. 와, 그러면은 이 찐빵을 맛있게 만드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맛있게요. 네. 팥 여기 있는 거 가서 해고 손으로 만들고 이거는 이제 갔다가 손님들이 가져와서 쪄 먹어도 그냥 있어요. 쪄 먹어도. 그래서 이거는 잡숴 보면은 맛이 틀려요. 아는 찐빵과 함께한 새우만큼 자부심도 뿜뿜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이 찐빵 빚는 모습도 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니까요. 이 찐빵의 맛이, 아는 찐빵의 맛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지금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꺼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향기 좀 나니까 빨리 주세요.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지금 막 나온 찐빵이에요. 역시 이 찐빵은 뜨거.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끈한 찐빵 먹으면 원래 더 맛있잖아요. 뜨거움을 꼭 참고 찐빵을 갈라보는데요. 저 팥 좀 보세요. 이거죠,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향이 좋거든요. 일단 반 잘랐으니까 우리 회장님 이거 드세요. 따끈따끈할 때. 저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는 찐빵과 만나는 순간 감탄사부터 나오는데요. 맛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향보. 한 입만 더 먹을게요. 근데 일단 한 입 딱 물었을 때 뭔가 되게 폭신폭신 부드러운 느낌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쫄깃한 식감이 나고요. 이 팥이 너무 구수하고 달콤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빚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손맛과 정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찐빵이 아니라 뭔가 추억을 담은 그런 맛이랄까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렇게 찐빵 먹방을 마치고 안흥리에 있는 도로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예. 일단은 도깨비들이 있어요. 아니 예. 찐빵이랑 도깨비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확실하게 관련이 있는 게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안흥에서 강림을 가려면은 이 길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아주 개구탄 도깨비 삼형제가 계속 괴롭힌 거 음식 가지고 다 빼서 치우고 그렇게 이제 되다가 그 여기 우리 소사리 쪽에 사시는 산신령님이 그 방법을 찾아주신 게 도깨비가 팥을 무서워한다더라고. 그래서 팥을 거양주니 뭐 먹을 방법이 없잖아. 그 야거에 빠진 도깨비를. 그래서 그 밀가루에다가 하얀 밀가루에 싸서 이렇게 오니까 도깨비가 먹어서 그때부터 안흥 찐빵이 아마 그 찐빵으로서 옛날부터 자리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괴롭히던 이 도깨비들을 내쫓은 예, 게 바로 이 안흥 예, 찐빵이다. 예, 예,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도깨비 모형도 있지만 이 도로가 또 분명히 올라가는데 내려와요. 내려가는데 올라가고. 이게 도깨비 도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도깨비들이 예. 지나다녔던 이 길에 예. 올라가는 길인데 내려오고, 내려가는 길인데 올라가는 그런 예. 도로가 있다고요? 그럼요, 예. 그럼 일단 눈으로 봐서는 그냥 평범한 도로처럼 보이거든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죠.
눈으로는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도로, 비어를 중립해놓고 발을 떼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도깨비에 홀리면 이런 기분일까요? 아 진짜 움직여요. 발로 지금 아무것도 안 밟고 계신 거 맞죠? 네. 진짜로요? 네. 저희들 차가 어떻게 움직여요? 도깨비 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 너무 신기해. 신기한 경험을 뒤로하고 찾은 아는 찐빵 투어의 마지막 장소. 이곳은 찐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아는 찐빵 투어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장소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 아는 지나다니면서 봤던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지금 뒤에서 공사가 한창이에요. 예, 예, 예.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저희 이제 모락모락 아는 찐빵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제 체험장, 손으로 빚으면서 우리 이제 행선산 팥, 국내산 팥만 사용하는 거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단체로 와서 아는 찐빵을 손수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기 이제 장소이고 또 이쪽에는 우리 행선군 이제 농특산물 그런 걸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축제를 못 치렀지만 이제 아는 찐빵을 이제 다음에 14회 치르려면은 이쪽에서 이 모락모락 공원 내에서 찐빵 공원 내에서 주최로 아마 많이 이제 치러질 것 같습니다. 행사가. 아는 찐빵을 맛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락모락 마을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축제도 예, 못하고.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로운 공간이 생겼으니까 예. 앞으로는 이 안흥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찐빵만 예. 사서 가는 게 아니라 먹고만 예. 가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하고 전시도 보면서 좀 안흥 찐빵을 제대로 즐기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더 기대가 되는데 너무 즐거운 마음에 제가 오늘은 이 안흥 찐빵으로 예. 사행시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께서 운을 좀 떼어주실까요? 안. 안흥 찐빵을 먹으니까 흥!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찐! 찐하고 깊은 맛으로 빵! 빵빵! 여러분의 입맛에 저격하는 아는찐빵 많이 사랑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예. 사랑해주세요. 네, 아는 찐빵 마을에 가서 손찐빵도 맛보고 찐빵과 도깨비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 도로도 가보고 아는의 또 다른 명소가 될 모락모락 마을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찐빵 투어를 함께 해봤는데요.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저도 아는 찐빵을 먹어봐서 저 맛을 잘 알고 있는데요. 겨울 간식으로 이 찐빵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는 찐빵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로 2년 연속 축제가 열리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축제장에서 아는 찐빵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원주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보니까 더 생동감 넘치고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춘천이 축구 열정도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춘천으로 전용구장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에도 축구 전용 경기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전용구장 춘천 유치 캠페인은 춘천 MBC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여수로 떠나보겠습니다.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처럼 여수의 밤은 로맨틱한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데요. 이 야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려함이 폭발하는 여수의 야경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지, 낭만의 도시 여수에서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형님! 여수 씨! 정호야! 우리 형님! 진짜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제가 우리 형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이곳으로 우리 형님을 모셔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 시간에? 좀 약간 애매한 시간인데, 지금? 이게 여수의 낮 풍경도 아름답지만 이 시간부터 봐줘야 여수의 밤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서 정말로? 우리 형님께 다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빨리 어디부터?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야. 해가 지면 찾아드는 여수의 밤,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바다의 정취가 어우러져 로맨틱하게 물드는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형형 색색의 불빛들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밤의 여수. 아름다운 물의 도시를 물들이는 화려한 불빛 속으로 두 남자가 걸어 들어갑니다. 송원 씨, 이곳을 낮에는 와본 적이 있었는데 밤에 오니까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낮에 보는 여수 바다랑 밤에 보는 여수 바다는 다르다니까. 너무 화려한데? 야, 이거 하멜 등대? 그렇죠, 하멜 등대. 하멜 표류기 그 하멜이요? 그렇죠, 하멜 등대죠. 하멜 전시관도 뒤에 있기 때문에. 오! 이곳 하멜 등대를 시작으로 해서 쭉 돌아서 정포 해양공원이 시작이 되는데 둘러보시면 아름다운 조명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 아, 예, 예. 이게 바로 여수 밤바다다. 아, 여수 밤바다의 매력이. 야, 이거 연인하고 있어야 재밌을 것 같은데 성화 씨랑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 가실까요? 여수 밤바다의 전설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두 눈 가득히 쏟아져 들어오는 빛의 향연에 취하다 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 네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형과 함께 걷고 싶어 함께 이 거리를 걷고 싶어. 창피하다. 빨리 가자. 창피하다. 아, 너무 창피한데. 이 거리를 발걸음 걸음마다 행복이 쌓여가는 여수 밤바다를 한없이 누리다 보면 여수 야경의 중심인 종포 해양공원 밤빛 누리에 다다르는데요. 이곳엔 바다를 배경으로 들어선 거대한 조명판이 색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여수 밤바다 우리 형님으로 해서 선물 준비했는데 일단은 눈을 한번 이렇게 눈 가리고 자, 준비하시고 예쁜 걸 보고 싶은데 계속 자, 준비하시고 예. 우리 형님을 위한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양성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양성화예요. 오늘 이렇게 되시고요. 야, 이런 이벤트 괜찮지 않습니까, 형님? 드라마틱하네요. 맞아요. 이게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인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요? 아닙니다. 여수 시로 신청하시게 되면 네. 무료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라고 이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라서 신청하셔가지고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신상 즐길거리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동치는 저의 네. 이 마음을 제가 잘 간직할게요. 그래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고 요걸로 감동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또 있어요? 더 있어요. 나 이거 만족한데? 더 있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가야지, 이쪽으로 또 가야지. 벅찬 감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화려한 여수의 밤. 이 야경을 색다른 분위기에서 만끽하는 방법은 바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선상 투어입니다. 출발했어요. 밧줄을 풀고 지금 배가 출발했어요. 지금 이제 떠났어요. 지금. 아니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딱 올랐을 때나 배에서 안에서 보는 또 여수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데요. 이 앞에 있는 다리 이 돌산대교. 돌산대교? 이게 돌산대교거든요. 지금 배를 타고 쭉 가시잖아요.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바다에 투영된 빛의 일렁임에 마음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밤의 풍경. 화려한 조명이 도시와 한 몸으로 어우러진 여수의 밤은 멀리서 조망할 때 더욱 입체적으로 빛이 납니다. 아, 멀리서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니까는 네.
내 마음에 네. 꺼져 있었던 그 불빛이 켜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얼마나 가치 있고 답답한 벽만 보고 살았었잖아요. 그렇지. 가슴 경험 뻥! 뻥 뚫리죠. 뻥! 뚫리는 경험. 아~ 빨리 이 아름다운 배경을 네네. 한번 좀 담아주세요. 우리 가족들한테 이걸 빨리 전송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네. 서진 아버지가 네. 멋지게 한번 찍어 둘게.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표정 좋고 풍경 좋고 평생 소장 각입니다. 시르 같던 하늘을 물들이는 현란한 빛의 팡파르. 인생의 선물 같은 순간, 마법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 머리 위로 쏟아지는 불꽃들은 마음속의 근심 걱정을 저 멀리 날려주는데요.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빛의 축제. 부지런히 눈에 담고 마음의 저장 버튼을 눌러봅니다. 형님을 준비했는데 제가 더 약간 힐링이 되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맞아요. 이 순간은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좋아요. 화려하게, 우아하게, 팡팡 터지는 현란한 빛의 유혹에 온 마음을 빼앗긴 밤. 여수 낭만 야경 투어 피날레를 장식할 곳은 바다를 물들이는 모든 빛을 눈에 담는 최적의 야경 스팟입니다. 지금 아닌가요? 이게 그 배에서 바라보는 여수 바다와 지상에서 바라보는 여수 바다와 건물 위에서 바라보는 여수 바다는 이렇게나 다릅니다. 와, 이게 서프라이즈다. 뭐 눈으로는 우리 현님께서 아름다운 여수의 밤바다를 잘 담으셨는데 배 아무것도 못 담으신 것 같아서. 아, 그럼 드디어 이제 뭔가를 먹나요? 와우! 자리하시죠. 아자아자아자.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지? 아자아자. 예. 너무 배가 아팠거든요. 너무 흥분하셨듯. 너무 흥분하셨듯. 부끄러워. 부끄러워. 버터가 듬뿍 들어간 음식으로 위를 촉촉히 마사지하며 눈으론 야경을 담아보는 로맨틱한 무드. 시장 건물 옥상에서 마주하는 반전 매력의 힐링 스팟입니다.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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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마인드도 풀고. 마인드 풀고 우리가 야 날이 좀 쌀쌀하긴 한데 네. 그래도 실내보다 여기가 낫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배경과 풍경을 갖다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밤바다 아닙니까? 그것도 여수의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꿈입니까 뭡니까? 생각합니다. 자, 드세요 형님. 야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여수 밤바다 갑자기? 이제 세상 그 어떤 것도 역시 부러울 게 없네요. 당연하죠. 네. 하게 되면은 뭐 오동도, 네, 그리고 뭐 돌산대교, 그 정도. 나 이게 다인 거라 생각했는데, 와 지금 여수의 밤바다는 네. 아 완전히 지금 달려졌어요. 신세계죠. 신세계. 네. 양성화 씨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오랜만에 우리 형님 만나가지고 제가 가이드다운 가이드를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다음에 오실 때에는 정말 소중한 가족분들과 그때도 함께 오셨어. 또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이 되겠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 예! 성과! 좋은 벚꽃과 함께 밤의 낭만을 만끽하는 순간. 이보다 행복할 순 없겠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화려하고 로맨틱한 여행. 여수 밤바다가 선물하는 인생의 순간을 만끽해보세요. 우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강원 365 화이팅!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대체됐었죠. 특히 실습이 많은 전문대학교의 경우 비대면 수업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학생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그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한림 성심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앞두고 열리는 배움의 축제, 춘천의 한림 성심대 캠퍼스로 찾아가 봅니다.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이 축제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간 갈고 닦아온 실력을 뽐내고 색다른 경험을 쌓으며 즐기는 축제.
한림성심대학교 산학협력 엑스포를 소개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대면 수업을 재개한 캠퍼스. 학생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지는 한 해의 막바지. 요즘 한림성심대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7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인 산학협력 엑스포는 전 학과 학생들과 지역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으로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엑스포 기간을 맞아 유난히 시끄러워지는 이곳.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단체로 다듬이질이라도 하시나? 안을 슬쩍 몇 분이 어?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목공 스피커 만들기 제작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와서 배워볼 수 있는 신기술 접목 1일 체험 프로그램. 목공도 기계도 문외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학생들은 슬쩍 학과의 선을 넘어봅니다. 가운데 두 개 다 붙는 거지. 다른 학생들도 다양한 체험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흥미도 또 새롭게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너는 사서 듣니? 나는 만들어 듣는다. 내 손때가 묻어 더욱 애정이 가는 내 책상 위의 동반자. 오, 스피커에 꿀 발랐나? 너무 감미롭네. 세상 유일무이한 나만의 기념품을 갖고 싶다면 이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문구를 직접 디자인에 새기는 스틸 각인 체험. 언제까지고 변치 않을 나의 다짐, 나의 좌우명을 이 기회에 금속판과 내 가슴 속에 단단히 새겨봅니다. 제 전공과는 다른 분야지만 그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분야를 체험하는 것도 즐겁지만 내 분야의 전문성을 뽐내는 건 더 즐겁다는 말씀. 많은 학우들이 오가는 학생복지관에 깜짝 초음파 검사실이 차려졌습니다. 방사선과 학생들이 직접 초음파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환자분 숨 한번 참아주세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돼서 감각적인 실무도 할 수 있고 환자를 대하는 방법도 알게 돼서 제 꿈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쪽이 갑상선이에요. 네. 갑상선이고 여기 동맥정맥인데 병원도 아니고 학교에서 내 동맥과 정맥을 보게 될 줄이야. 어디서도 찍을 수 없는 특별한 기념사진까지 즉석에서 챙겨드립니다. 체험 학생에게도 무척 유익한 경험. 학교에서 이제 탁과의 이런 활동으로 제가 한번 제 갑상선을 초음파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의료인이 아닌 환자로서 한번 초음파 받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의료인으로서 행동할 이제 간호를 할 때 환자 입장에서 이거를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혼자서는 챙기기 힘든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산학협력 업체 쪽과 직접 상담도 가능하고 어때요? 좀 도움이 됐나요? 평소에 졸업하기 전에 대학원을 다시 진학을 해야 될지 취업을 할지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금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정확하게 결정을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아요. 한편 사뭇 진지하게 뭔가를 준비 중인 학생들. 조별 과제라도 하는 걸까요? 사실 이번 엑스포 기간에는 취업을 앞두고 스펙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대회가 열립니다. 졸업 전 최종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 대회. 이 학생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준비했을까요? 화재 발생 시에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장애인들이나 그런 노약자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조명과 이제 음성을 통해서 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시제품을 통해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까지 증명해내는 과제. 대단하네요. 앞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이런 그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장 실무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배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과에서 열심히 준비한 과제를 갖고 한 곳으로 모이는 학생들. 드디어 결전의 시간입니다. 발표할 내용을 살피고 또 살피고, 심사 직전까지 시제품을 손보고 또 손보고. 다 함께 열심히 준비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아유, 수능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그저 긴장밖에 안 되네요. 잘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인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바를 최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계투어 화이팅! 두근두근 드디어 발표의 순간입니다. 보기의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모두 외부 전문가들인데요. 아직 학생이라고 해서 봐주진 않겠다는 날카로운 매눈. 창의적인 종합설계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제품까지 완성을 했느냐, 그 부분을 중점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품성과 시장성까지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타파스라는 의견입니다. 협약업체에서 8 리더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메뉴를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좋은 평을 받은 메뉴도 있고 서로 안 어울린다 해가지고 낮은 평을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결과에 약간은 기대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에이, 자신감을 가져요. 이런 날카로운 심사는 자신들만의 관점에 갇혀있는 학생들의 시야를 더 넓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야말로 성장의 기회. 한림성심대 여러 가지 과들이 있는데 그 과들이 그냥 평소에는 배우던 거를 좀 더 심층 있게 더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그동안 나 자신이라는 논밭을 부지런히 읽어온 학생들. 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맺혀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그 도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또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다. 우리 학생들이 늘상 그런 정신으로 직접 도전하고 이루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해요.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이 코로나 상황에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아주 이겨내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꿈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우리의 청춘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학생들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고 해도 아직은 방역에 주의를 해야 하는 만큼 올해 한림 성심 산학협력 엑스포는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진행됐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모든 학과와 협력 업체들이 부스를 꾸려서 대대적인 박람회를 열었을 텐데 오프라인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계기로 메타버스 전시관이 활성화된다면 그것도 학생들에겐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학생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권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월요일에 용석 아나운서가 돌아오면 명수 아나운서가 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김용석 아나운서가 이번 주 휴가 관계로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울 것 같다라는 의미가 너무 좋아서 우는 걸까요? 아니면 돌아오는 거 싫은데 하면서 우는 걸까요? 예, 저는 용석 아나운서가 빨리 돌아오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월요일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지리산 호령님 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수 밤바다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코로나로 더 못 가니 전국으로 코로나가 난리지만 여수 밤바다 보며 힐링할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국은 지금에서 여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수의 밤바다도 물론 멋지지만요, 우리 강원도, 저희 강원도에도 정말 멋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코로나가 조금만 잠잠해지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원도의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힐링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처럼 춥고 바람 많이 부는 날엔 족욕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물에 발만 담가도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데요.
그런데 이 족욕을 할 때 나의 몸 상태에 맞는 온도가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체 피로가 쌓였다면 42도에서 45도 정도의 뜨거운 물이 좋다고 합니다. 이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3분에서 5분 후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 온도를 높이고 1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선 38에서 40도의 저온 족욕을 추천하는데요. 정서적 안정감뿐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이 잘 붓거나 냉증 환자, 만성질 환자들은 냉온 족욕이 좋습니다. 42에서 45도 뜨거운 물과 15도에서 18도의 찬물을 번갈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